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대전 고검과 대전 지검을 방문한다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 예. 그래서 그런지 더 주목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본인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옵티머스나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 네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외부적인 활동을 더 하는 거. 물론 뭐 검찰총장이 뭐 지방에 있는 검찰청을 방문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할수 있는 네. 문제고.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대전고검을 방문하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 대전고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아, 대전지검에 이두봉 고검. 지검장, 네, 고검은 맞습니다. 강남일 전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검찰장이죠. 근데 대전 가게 되면 이제 다 그분들이 오시게 돼요, 결국은. 왜냐면 고검을 방문하는데 지검에 있는 분들이 오지 않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임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본인하고 사실 이두봉 지검장 같은 경우에 1차장 검사를 그 전에 같이 근무를 하셨고요. 그래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뭐 저는 이런 얘기 쓰기 싫어하는데, 측근이나 이렇게 분류하는 거 싫어하는데, 어쨌든 네네. 가깝게 지냈던 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하고 함께 근무했다가, 뭐, 윤청장 입장에서는 좌천됐다고 표현되지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격려도 하고, 또 본인이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하면, 지방검찰청, 특히 본인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뭐, 저는 충분히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좌천이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사안에 따라 조금 해석의 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좌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네. 있고, 뭐, 하나 확실한 거는 원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에서 근무할 때 같이 일했던 참모들이었고,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인사를 대전으로 낸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대전 고검 또 지검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 대전을 왜 가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쏠렸잖아요. 방금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이두봉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앙지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사태를 같이 수사했다고요. 아니 그런데 제주지검 갔으면은 그런 얘기 안 나왔을까요? 처음에 이제 부산지검 갈 때 거기 한동훈이 있는데 왜 가냐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갔다가 광주 갔어요. 그럼 남은 데 이제 제일 큰 데는 대전이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다 지방으로 보냈던 거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지금의 법무부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 이분들이 대전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순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번 순서는 대전이 돼가지고 가는데 왜 대전을 갔냐고 물어보는 거는 좀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에 차기 대권이랑 연결을 해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관심을 쏟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예. 저 간담회 자리에서는 뭐 특별한 메시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행보 참 주목받는 게 여당에서 사실 윤 총장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실 윤 총장 본인은 서울 출신이긴 하지만 부친이 또 충남 공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충청 방문하는 거 참 공교롭게 정치적 해석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정치 상황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봤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뭐 일단 야권 후보로 분류되니까 제가 야권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야권 후보 가운데는 단연 1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여론조사 때문에도 더 고무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뭐 대선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 계속 갈 거냐 하는 문제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야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어느 정도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친께서 연세대 명예교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네. 같은 경우도 충남이 이제 고향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뭐 여러 이제 이 막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나 그쪽에 출마하려는 의지가 있냐, 있지 네.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 총장 입장에서 지난번 국감에서 했던 말이 뉘앙스 자체는 정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던 말은 정치적 어떤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에 그 전에 발언은 아예 정치와 선을 그었었어요. 근데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윤 총장도 어느 정도 정치의 마음이 있다고 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특별히 뛰어난, 이렇게 드러나는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윤 총장이 저런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 하나의 그 가능한 카드로서 대선 후보의 카드로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사실 뭐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윤 총장의 대권주자 선호도 상승이 국민의힘에겐 뭐 재앙이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하기도 했던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기존에 이 당에 있는 또는 당 지금 잠깐 떠나 있는 이런 인물들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반면 윤 총장의 지지율은 높은 거 이게 마냥 반가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영이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국민들이 보기엔 내부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그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어떤 개파라든지 이해관계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윤석열 총장은 거기다가 그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좀 이렇게 지나쳤다. 그다음에 지나쳤다는 평가도 보수 진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 오히려 어떤 분열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을 하나로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기에는 그런 이해관계들이 복잡하니까는 오히려 보수 진영의 표밭을 더 갈라놓는 것이 아니냐. 정청래 의원은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석열 총장을 두고 야권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권에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적어도 검찰총장 혹은 검사장 혹은 법원장, 대법관 이런 고위직 사법집행 책임자들은 몇 년 안에는 선출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어떤 행위, 행태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식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런 고위직 사법집행 책임자들이 몇 년 동안 선출직에 못 나가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가능한 건가요? 아,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거는 국민이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법집행 책임자들이 어떤 정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그 퇴임 이후에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는다? 이거는 어떤 국민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지금 윤석열 총장 국감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만일에 국감에서 지금 저렇게 대검 앞에 화한 쏟아지고 한다는데,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공격을 잘했어. 그 다음에 여론이 그 윤석열 총장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갔다면은 저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전재현 변호사님이 지금 뭐 대검 앞에 윤석열 총장 응원하는 화환들이 뭐 줄지어 있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무려 뭐 지금 300여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00여 개가 계속 늘어난 것 같아요. 국감하면서 계속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거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는데 뭐 저는 그 뭐 저게 뭐 검찰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보낸 거잖아요. 단체든 개인이든 보냈으니까 그 보낸 것 자체는 저는 뭐 그건 자유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건 아니라고 보고 이제 수청구에서 그런 얘기는 했더라고요. 저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리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예, 예. 또는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철거해 달라는 개고장을 보낸 걸로 알고 아, 있어요. 서초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데, 지나면서 예. 저거 봤는데 햇빛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는 꽃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렇게 인도가 길어가지고는 별로 통행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네네. 아까 보니까 뭐 김남국 의원께서 무슨 페이스북에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뭐 이런 거를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방금 뭐 얘기하셨지만 이제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김남국 의원은 이 나뭇잎을 밟고 미끄러질 뻔한 시민도 있기 때문에 참 국민의 안전에 참 이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가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안 가고 대법원 있고 그 위에 대검찰청 있고 그다음에 서초경찰서가 있는데 대검 앞에만 지금 이렇게 화환이 놓여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대여섯 명이 일렬로 해가지고 인도를 같이 걸어가면은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보행이 장애가 된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화환을 검찰 화한 보낸 게 그 원조가 전 안대희 대법관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한나라당 차태기 사건 수사를 하면서 국민검사라고 이름이 높아지면서 안대희 대법관 때 화한 보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 때도 저런 화한이 많이 갔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화한이 갔는데 왜 이번에 보낸 화한만 보행에 방해가 되고 일부 보수 집단이 보낸 걸로 이렇게 치부가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젠가부터 일부 보수 집단의 질패, 일부 보수 집단의 주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수 집단이 국민과 대척점에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저 서초동 대검 앞에 있는 화환을 두고 정말 안전에는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안전에 문제가 된다. 여러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근데 본류 수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요. 폭로했던 이제 검사 술 접대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관련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시죠. 검사와 함께했던 사람은 이게 남부지검에 있었다고 걱정되잖아요. 검사 룸살롱 관계자 아닙니까? 저희가 듣고 있는 건 있지만 뭐 이 자리에서 부정하지는 않으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김봉현 전 회장 7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 언급했던 검사 추가로 이제 실명도 조사해서 밝힌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실명 누군지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이제 휴대폰까지 압수수색 당했다고 하는데 일단 김봉현 씨의 진술이 있었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으니까 영장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장이 나온 거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뭐 소명까지는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저 말이 전체적으로 100% 진실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만났다는 것도 2019년 7월인데 그때 라임 수사팀을 언급했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 중간에 매개자 역할을 했던 A 변호사 있어요. 그분이 김봉현 씨가 조사를 소환을 거부하고 있을 때 본인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휴대폰 4대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어디까지 저 현직 검사를 접대했다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그게 라임 사건이랑 연결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것을 무마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뭐 검찰 내부적으로는 뭐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공개적으로는 이 뭐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나온 게 없는데 반면에 지금 얘기하신 이 검사 접대 의혹 관련해서는 이미 지목된 검사 두 명은 벌써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도 하고 상당히 속도 내더라고요. 네, 이제 지목을 했으니까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진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네. 본질은 권력 게이트가 아니라 검사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권력 게이트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검찰이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나 검사 은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집중을 하는 거는 오히려 법무부의 감찰이 검사들의 그 수사를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렇게 정치권에서 법무부에서 개입을 하는 거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네. 김 전 회장이 이 검사 술 접대 연결고리로 지목한 검찰 출신 A 변호사 있잖아요. 김 전 회장에게 이제 현직 검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 변호사는 사실 지금 검찰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휴대전화 4개를 제출을 했고 그 4개 다 비밀번호를 풀어서 제출했다. 이런 본인은 숨길 게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저 휴대전화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있어요. 휴대전화를 본인이 2월에 바꿨고 새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제출했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 그것도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 휴대전화가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는지 혹시나 그 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 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만약에 폐기해버렸다고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난 2월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사 결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분석을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이 휴대전화 바꾼 시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료도 제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1년 전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날짜에 거기 있었는가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세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오후에 이제 대전 고검과 대전 지검을 방문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방금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대전 지검장 이두봉 지검장은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당시 중앙지검장 시절에 1차장 그 옵티머스 사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던 1차장으로 재직했다는 점 다시 한번 바로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